안녕하세요. 준혜운TV 준혜운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8퍼즐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거를 이제 A스타 알고리즘으로 풀어보기 전에 먼저 다이스트라 알고리즘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8퍼즐 문제를 먼저 이제 다이스트라로 풀어볼 건데 왜 다이스트라로 풀어야 되냐면 8퍼즐 문제가 결국 이제 보드의 상태 공간 그래프에서 최단 경로를 찾는 문제가 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전 영상을 안 보신 분은 먼저 보고 오셔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에서의 최단 경로, 즉 다이스트라 알고리즘으로 최단 경로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출발 정점을 알아야 되는데 출발 정점을 뭐로 지정할 거냐면 우리가 목표 상태를 출발 정점으로 지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도착하는 이 위치에서 출발해서 주어지는 이 문제 퍼즐 이거를 이제 도착 정점으로 하면 쉽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도착 정점을 초기 상태, 뭐 다이스트라 알고리즘에는 꼭 도착 정점이 필요한 게 아니지만 이 만났는데 이걸 그 다른 데까지 다 가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만나서 중단하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요 칸이 이제 한 칸씩 이렇게 이동하니까 그 거리를 1로 보면 이렇게 한 칸, 한 칸, 한 칸, 한칸 이렇게 이동해서 마지막에 도착하면 끝나니까 결국에는 이 중간 상태 노드 수 더하기 1하면은 이제 거리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그 그래프 치는 정점의 집합과 간선의 집합이죠. 그죠? 이 그래프를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 거냐? 실제로 그래프를 다 만들려면 정점의 개수가 약 34만 개였나요? 아니다. 나누기 했으니까 18만 개쯤 되겠죠, 그죠? 그리고 간선의 개수가 2 곱하기 대충 4 하면 좀 4, 8, 32, 4, 1, 4, 112만 개 정도 된다, 그죠? 자, 그래서 그거를 다 실제로 만들지 말고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리스트 형태의 상태를 그냥 요 그대로 숫자로 옮기면 정수가 되죠, 그죠? 뭔가 이게 8억 7천쯤 되는 이런 이제 정수 형태의 정점 V를 이렇게 정수 하나로 정점 번호를 매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요 상태가 들어오면 이거를 이제 문자 열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파이썬에서는 리스트로 받을 수도 있는데 요거를 하나의 정수로 바꿔주는 함수. 그 다음에 정수로 들어오는 거를 다시 이제 상태로 바꿔주는 요런 함수가 있으면 되겠죠, 그죠? 정수에서 0, 1, 2, 3, 4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0이 없어지니까 이 길이가 n하고 다르면 앞에 0을 붙여주는 요런 것만 간단하게 구현을 해주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변환하는 함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이 정점 집합, 버텍스 집합을 초기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이제 단순히 정점들의 번호로만 나열을 하면은 이게 1년 번호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다루기가 힘들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모든 도달 가능한 정점 집합을 생성해서 0부터 2분의 n 팩토리얼까지니까 개수가 2분의 n 팩토리얼을 했으니까 이게 en 아니고 en이 되겠죠, 그죠? n by n이면 아니다. 그 n by n-1 이게 n이라면 en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v2s라는 정점 번호에서 정점 상태로 변하는 딕셔너리를 만들어 놓고 S2V라고 해서 정점 상태에서 정점 번호로 가는 딕셔너리를 두 개를 이제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그죠? 우리가 그 함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 정점 번호와 정점 상태의 딕셔너리를 가지고 이렇게 V2S, S2V라는 모든 이 퍼뮤테이션을 만들어서 솔버블 한 것만 번호를 0번부터 0, 이제 1, 2, 3, 4, 5, 6, 7, 8, 9, 0, 요 목표 상태 혹은 출발 정점이 이 0번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쭉 이렇게 그 자바 같으면 해시맵, C++ 같으면 맵을 이용해서 만들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 놓고 이제 이제 드라이브 함수는 어떻게 하냐면은 스타트는 이 솔브드는 1, 2, 3, 4, 5, 6, 7, 8, 9, 0, 아니, 8, 0까지였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타겟이 우리가 주어지는 보드겠죠, 그죠? 입력을 받으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다이렉트라를 돌리는데 스타트하고 타겟을 줍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 길이를, 정진 개수를 줘가지고 바이패스, 어디를 거쳐서 가는지를 받아내면 이 바이패스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이 출발 정점에서 도착 정점까지의 패스를 만들 수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패스를 쭉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몇개 스텝을 지났느냐. 그거는 이제 패스의 길이가 이제 한 호프가 1이라고 했으니까 패스의 길이 빼기 1 하면 전체 이동 횟수가 나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이렉트라 알고리즘을 어떻게 구현할 거냐.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 아무거나 물어보살 영상을 보시면 또 구현 자체는 충분히 이해하실 테니까 이번에는 간단하게 그냥 이제 랭스하고 바이패스를 처음에 무한대 그리고 0 이제 0 출발 정점이죠, 그죠? 이게 출발 정점으로 초기화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니까 0으로 초기화해 놓고 이제 이번에는 힙을 쓸 겁니다. 왜냐하면 포르프 다 돌리기에는 18만 개가 너무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힙 큐를 써가지고 힙 푸시를 한 다음에 이 힙으로부터 한개 받아와서 이 유가 새로 받아온 게 타겟이면 리턴하면 되죠, 그죠? 아니면 이제 네이버를 받아와서 이 V에 인접한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 정점에서 출발하는 거 요렇게 네 가지 방향으로 갈수 있죠, 그죠? 이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방향의 이웃들을 다 상태들을 가지고 와서 만약에 랭스보다 0이 랭스가 0보다 작으면 이제 이거는 이미 already visited 됐으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끝나면은 이렇게 랭스 u를 마이너스 1로 visited 됐다고 마킹 해놓으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요거는 다이스트라 알고리즘 핵심 코드도 되고죠. 랭스 u 플러스 1. 왜냐면 모든 그 거리가 1이니까 웨이트가 1이니까 그냥 플러스 1하고 비교해서 이 랭스 v보다 랭스 u를 거쳐가는 게더 짧으면 이 바이패스에다가 이 v로 가려면 u를 거쳐가야 된다. 이렇게 정보를 저장해 놓고 요 힙에 푸시할 때 이제 랭스 현재까지 랭스 v를 힙의 키로 줘가지고 프라이어리티 큐에 키를 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다이렉트라 알고리즘이 다 구현됐는데 요게 이제 까다롭죠. 이웃 정점 찾기라는 부분이 까다로운데 자 여기서 잘 보시면 요 만약에 이제 빈칸에 로우 칼럼 이게 0, 1, 2 로우고 이게 0, 1, 2 칼럼이면 이게 칼럼이죠. 이게 로우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동 가능한 경로가 칼럼에서 마이너스 1 빼면 이쪽으로 가는 거죠. 예하고 예하고 스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칼럼에서 플러스 1 하면 예하고 예하고 스왑하는 거고 로우에서 마이너스 1 하면 예하고 예하고 스왑하는 거고 로우에서 플러스 1 하면 예하고 예하고 스왑하는 거고 이렇게 이제 네 가지 경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물론 이제 여기에 있으면은 이쪽으로 가는 거는 칼럼이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제외시켜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구현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렇게 디렉션 방향이라는 튜플 네 개를 이렇게 하면은 요게 각각 up, down, left, right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놓고 자, 여기서 이제 row하고 column이 있으면 우리가 처음에 1차원으로 표시를 했죠. 1, 2, 3, 4, 5, 6, 7, 8, 0 이렇게 이제 이게 0, 1, 2 3, 4, 5, 6, 7, 8, 9까지 가니까, 8까지 가네요. 그래서, 이 인덱스 번호하고, 이 로우의 인덱스 번호하고, 요 인덱스 i, 이걸 포지션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로우 칼럼하고 변환을 해야 되는데, 요것도 이제, 코딩을 조금 해보신 분들은 쉽게 할수 있겠죠, 그죠? 포지션 어떻게 됩니까? 로우 곱하기 n, 요게 n이죠, 그죠? n은 3이죠, 그죠? 로우 곱하기 n 더하기 칼럼. 하면은 포지션이 됩니다. 그죠? 1차원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반대로 이 포지션을 알면 어떻게
예, 다시 로우 칼럼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로우는 포지션에서 n을 나눈 몫이죠, 그죠? 그리고 칼럼은 포지션에서 n을 나눈 나머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1, 2, 3, 4, 5죠, 그죠? 그럼 0부터 시작하면 0, 1, 2, 3, 4, 4죠, 그죠? 얘가 4니까 나누기 2 하면 얼마입니까? 로우가 2가 되고, 그 모듈로 2 하면 얼마입니까? 2가 되고, 그래서 2,2가 되죠, 그죠? 반대로 요거 한번 해볼까요? 0, 그 로우 칼럼이 0, 2니까 나누면 0이 되고, 몫이 0이 되고, 나머지는 모듈로 하면 2가 된다 그런 거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1차원의 포지션을 로우 칼럼으로 바꾸는 거, 그 다음에 로우 칼럼을 다시 2차원을 1차원으로 바꾸는 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배열, 어레이 배울 때 아마 공부를 좀 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나면은 이 블랭크의 포지션, 이걸 POS 블랭크라고 하면, 이걸 이제 만약에 왼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은 요거하고 스왑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요거의 포지션은 POS Next가 되겠죠. 이 POS Next는 어떻게 구합니까? 얘가 지금 왼쪽으로 가는 거니까 요거하고 현재 로우 칼럼을 더하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더하면. 자,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이렇게 네이버를 찾는 거를 쉽게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U에 대한 상태를 가지고 인테이저를 바꾼 다음에, 인테이저를 스테이트로 바꾼 다음에 이거를 이제 스테이트에서 점 인덱스 제로 하면 이게 뭡니까? 포지션 블랭크가 되죠. 그 빈칸의 위치, 아이고, 빈칸의 위치가 됩니다, 그죠? 그럼 이제 로우하고 칼럼은 현재 빈칸의 n으로 나눈 몫과 n으로 나눈 그 나머지를 가지고 로우 칼럼을 설정한 다음에, 만약에 이 next 칼럼은 로우에서 디렉션의 i0, 그 다음에 칼럼은 디렉션의 i1을 더하면 이제 next 이동할 공간이 그 좌표가 되는데, 이 이동할 칸이 0의 범위, 0보다 크거나 같고 n보다 작거나 같아야 의미가 있죠, 그죠? 안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되거나 n이 돼버리면 이제 벗어난 거니까 요두 가지 next row와 next 칼럼이 0과 n 사이에 있을 때이 포지션 넥스트는 이제 넥스트 로우를 아니까, 넥스트 로우 넥스트 칼럼을 아니까 곱하기 n에서 더하게 해주면 넥스트를 구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포지션 넥스트에 있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포지션 넥스트 그 블랭크에 있는 거 하고를 이렇게 스왑을 해주면, 바꿔주면 이제 다음 상태가 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0보다 크거나 같고 n보다 작 로우 칼럼이 각각 n보다 작고 수학까지 했으니까 이게 next 스테이트죠, 그죠? 보드가 여기 있는 보드가. 그러면 이 보드를 다시 인테저로 바꿔서 저거 append를 해가지고 리턴을 해주면 네이버를 다 리턴해 주는 꼴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퍼즐 3.2.2.in이라는 입력이 요거면은 0321, 이게 제일 길어요. 그래서 이걸 입력으로 주면은 현재 그 1, 2, 3, 0이 이게 타겟이죠. 이게 스타트 정점입니다, 그죠? 이게 0이 1로 갔다가 1로 갔다가 1로 갔다가 1로 갔다가 1로 갔다가 1로 가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만에 풀수 있다라고 이렇게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9면 0876543211, 얘도 상당히 긴그 저거 문제인데, 여기서 이게 이제 타겟 정점이 되겠죠, 그죠? 출발 정점은 1, 2, 3, 4, 5, 6, 7, 8, 0, 이게 출발 정점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것도 쭉 찾아 들어가다가 이제 타겟 정점에 이르면 거기서부터 역으로 쭉 출력해 주면 됩니다, 그죠? 이번에 스텝이 28개나 돼요. 자, 이거를 일단 먼저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아이고. 지금 파이썬 3 3.dextra 엠포즐로 가서 해야 되나? 파이썬 3 dextra를 이제 아까 3.2가 솔브업을 했죠, 그죠? 이거를 가지고 돌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갔다라는 거를 이제 6번 만에 갔다라는 거를 출력을 해줍니다. 그죠? 만약에 3.8.2 8.2를 가지고 하면 이제 시간이 조금 걸리죠. 그죠? 이게 지금 입력이 8.2가 아닌가 봐요. 8.2는 자기 자신이고 87654 요 입력을 가지고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8.4 가지고 돌려보면 시간이 조금 걸리죠. 아까보다 조금 더 걸리죠. 아까는 바로 찾을 수 있었던 거고 얘는 지금 28분을 거쳐서 이제 출력을 하는 게 보이십니다. 그죠? 8.5도 한번 해볼까요? 이 중간에 있는 거 얘는 몇 번이나 걸릴까요? 요게 지금 그 GitHub에 다 공개가 돼 있으니까 얘도 28번이나 걸리네요. 아까 22번이었네요. 같이 28번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 GitHub에 코드하고 이렇게 예제도 다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요걸 가지고 한번 돌려보시면 좋은데 이거를 가지고 15도 한번 돌려볼까요? 15.2.1. 15.2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0. 자기 자신이네요. 그런데도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죠? 자, 이게, 다이엑스트라로, A 퍼즐까지는 한 2, 3초 정도 걸리더라고요. 파이썬으로 구현했을 때. 그런데 이제, 그러면 15 퍼즐도 풀수 있을까? 일단, 이 A 퍼즐 푸는데 걸리는 시간에 비해서 15 퍼즐은 얼마나 걸릴까? 상태 공간을 봐도 일단 15 팩토리얼이니까, A 퍼즐에 비해서 워낙 큰 수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상태 공간을 아주 효율적으로, 명시적으로 생성 안 하더라도,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모든 인접 노드들을 다 방문하기 때문에, 얘는 15 퍼즐을 풀려면은 A스타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코드를 잠깐만 보면, 이런 거죠. length가 if 해가지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리스트를 생성해요, 그죠? 이게 몇 개냐면은 20조라는 거예요. 나누기 2했으니까 10조, 10조 개 정도는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10조 개의 인테저 리스트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거부터가 메모리 용량 때문에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죠? 그 생성하는 데만 해도 한참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요 상태를 찾아가는 요 뎁스가 지금 28 정도일 때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이게 만약에 100 정도 돼버리면 다이엑스트라가 탐색해야 되는 탐색 공간이 너무 넓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상태를 잘 보시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도착해야 되는 게 1, 2, 3, 4, 5, 6, 7, 8, 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 2, 3, 6, 4, 5, 8, 7, 0 이렇게 돼 있으면 결국 도착하기 위해서 이 6은 현재 여기 있는데 여기로 가야 되고 5는 여기로 가야 되고 4는 여기로 가야 되죠. 그죠? 8은 여기로 가야 되고 7은 여기로 가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더 가까워 이 상태에 더 가까워지는 쪽으로만 가면 되는 거죠. 그걸 이제 휴리스틱이라고 부릅니다. 발견적. 그러니까 이 발견적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이 주어진 상태 A에서 주어진 상태 A-로 가는데 이게 A-로도 갈수 있고 뭐 저거 이걸 B라고 합시다. B1으로도 갈수 있고 B2로도 갈수 있고 B3로도 갈수 있고 B4로도 갈수 있는데 네 개의 경우가 있다면 뭐 도착하는 이 도착지 이 도착지하고 가장 가까운 요놈을 먼저 선택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가보자는 거죠. 이 모든 거를 다 탐색하지 않는 그게 이제 A스타 알고리즘을 이용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제가 A스타 알고리즘 구현한 것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이 소스 코드는 GitHub에 다그 공유가 돼 있고 링크는 설명란에 걸어 드릴 테니까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